셋, 넷.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앉아서 우리 낚시협회 김회장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낚시 가는 인구가 천만 명이랍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아주 대단한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낚시 좋아하시고 또 우리 이덕화 선생님 그 하시는 여러 프로그램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아마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2023 경기국제보트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천만 넘는 분들이 낚시를 즐기고 있고 또 국제보트쇼 이렇게 두 행사가 함께 열리게 돼서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겨내고 마스크 벗고 오랜만에 맞이하는 대형 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양 레저 산업을 대표하는 전시회인 경기국제보트쇼와 한국국제낚시박람회 동시 개최를 1,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천만 낚시를 대표해서 자리하신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님, 또 낚시와 레저 동호인 단체 대표님들, 또 우리 김주영, 김승수 의원님, 또 우리 해양수산부 홍보대사를 맡고 계시면서 낚시인구와 또 이 해양레저에 큰 기여를 해주시는 우리 이덕화 선생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서면 해양 레저 스포츠가 활성화된다고들 합니다. 국내 해양 레저 시장 규모는 제1회 보트쇼가 개최된 2008년 이후에 약 35배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놀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와 또 코로나19 극복하는 어려움 속에서 레저 활동은 국민과 우리 경기도민의 답답한 가슴에 큰 힐링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육상교통에서의 하이테크 기술이 해양 레저 산업으로까지 점차 적용되면서 세계 해양 레저 산업 소비시장 진출 기회도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제4차 산업의 허브입니다. IT와 반도체, 바이오, AI 빅데이터, 또 모빌리티 등 모든 새로운 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산업의 모든 심장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동시에 경기도는 국내 최대의 해양 레저 소비 시장이자 해양 레저 활동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도체, 또 IT, 첨단 모빌리티 등 하이테크 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에서 앞으로 해양 레저 분야의 친환경, 하이테크 성장 견인을 크게 기대합니다. 단순히 레저나 여가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전기 엔진, 자율주행 등 하이테크 기술이 접목되고 관광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새로운 기회의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산업이 경기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 경기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력들이 우리 산업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인력들이 경기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경기국제 보트쇼 개최를 환영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경기도는 경기국제보트쇼와 더불어서 경기도와 수도권 지역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해양 레저 산업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 레저 산업의 중심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 또 우리 김호영 회장님, 또 두 분 국회의원님, 또 함께 자리를 해주신 염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들, 또 특히 우리 홍보대사이신 이덕화 선생님, 어렸을 때 저희들 큰 힘으로 줬고 저도 그 팬이었는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